자, 프로이트와 융의 편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독일에서 이 스터디 우리 참여하고 있는 동구님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저 네 번째 발표를 맡은 상담자 동구입니다. 네 번째 순서는 152페이지에서 204페이지 범위를 발표할 거고요. 제가 그 자료를 만들면서 그 융의 스펠링이 J인데 Y로 만든 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152페이지에서 204페이지가량의 이제 내용이 날짜로 치면은 저기 있는 이제 날짜에서 날짜까지의 편지들을 가지고 이루어지고요. 제가 셌을 때 24편인가의 편지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1, 2, 3, 4번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1회 국제정신분석학 총회가 개최되었고요. 이번 발표에는 그 이후에 이제 1년 이후에 프로이트와 융이 이제 미국에서 클라크 대학에서 정신분석학 강연을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거의 오늘 범위 마지막쯤에 이제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전과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편지들을 통해서 둘이 어떤 또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이트와 융의 구된 배드를 보면 먼저 이제 거의 시작하는 편지에서 프로이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앞으로 나가고 있고 내가 모세면 자네는 여호수아야. 이거는 뭐 성경에 관한 어떤 지식이 있으신 분이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선구자고 너는 그 선구자의 그런 발자취를 이어갈 사람이야라고 프로이트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이라는 약속된 땅을 갖게 될 것이네. 나는 그 땅을 아주 먼 곳에서 대략적으로만 훑어볼 수 있을 뿐이겠지. 네. 그리고 이제 그 편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블루일러가 융의 병원의 원장이었었는데 블루일러가 마음대로 이제 융의 보직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긴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 융이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쓰는데 프로이트는 이제 그 바로 이어지는 답장에서는 좀 융에 화가 난다는 그런 표현을 좀 이해를 잘 못해주는 듯한 그런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 자네는 어쨌든 선생일 것이고 조만간 다시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먼저 분석 경험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이 없는 상황이 좋기도 하다. 이런 답장을 합니다. 또 이후에 프로이트는 대안이 없는 사람만이 최선을 다한다. 나는 종종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하면서 달랬나 라고 표현합니다. 치료하길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그냥 배우면서 돈을 벌도록 하라라고 융한테 좀 이렇게 보면은 이게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어쩔 때는 그냥 배우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후에 이제 융의 편지가 있었는데요. 융이 이제 힘들었나 봐요.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일도 있었고 또 여기 읽어보시면 교수님을 방문할 날을 확정할 수 있을 때까지 편지를 쓰고 싶지 않다. 동료들의 희망사항을 고려하다 보니 자기 목에 사슬이 감겨 있는 것 같다. 또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융이 맡았던 환자와 융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융이 힘들었었다라고 이렇게 프로이트에게 또 솔직하게 융은 터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융도 프로이트도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고요.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융의 정부라고 했다더군. 분석가로서 작동시키는 사랑 때문에 모략을 당하고 험담을 듣는 것이 우리 일이 안고 있는 위험이라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또 프로이트는 답장을 합니다. 이러한 답장,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저 편지에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융은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플리스는 이제 프로이트와의 아마 관계가 깨진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과 나 사이에서 교수님의 사랑에 물리는 순간을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교수님에 대한 프로이트에 대한 융의 어떤 마음이겠죠? 영원하며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융이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프로이트와 융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프로이트의 집에서 만났다고 하던데, 융이 교수님과 함께 한 마지막 밤은 정말 다행이게도 내적으로 아버지 같은 교수님의 권유로부터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의 운동은 발전해야만 하고 또 발전할 것입니다라고 프로이트에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편지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또 나는 정식으로 자네를 나의 맏아들로 받아들이고 또 자네를 신앙심 없는 자들의 땅에서 나의 후계자와 왕세자로 선택한 바로 그날 밤에 자네가 나에게 아버지의 위엄을 박탈해야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상해라고 답장을 합니다. 그 일이 융이 프로이트에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이미지를 탈피한 일이 프로이트가 융에게 여러 가지 일을 넘김으로 느낀 기쁨만큼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다라고 약간 프로이트가 좀 우려 섞인 그런 답장을 합니다. 이제 아까 전에 언급했었던 그 융의 내담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아는 것이 있거나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나에게 이야기해주면 고맙겠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이트가요. 융의 편지입니다. 그 환자의 이름이 사비나 슈필라인이고요. 또 그녀가 저를 유혹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고, 저는 이 유혹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 이후에 그녀가 복수를 꾀하고 있다. 이어서 만약 교수님께서 속는 셈 치고 중개자의 역할을 맡고 나서지 않으신다면, 그로스는 이전 저희 스터디에서 다뤘던 그 융의 환자였었죠? 그로스와 슈필라인은 저에게 쓰라린 경험입니다. 저의 환자 누구에게도 그만큼 우정을 쏟지 않았으며, 어떤 환자도 그만큼 큰 슬픔을 안기지 않았습니다라고 융이 편지합니다. 프로이트가 자네의 정보를 받은 뒤 나는 그런 사실에 대해 모른 척 하면서 슈필라인에게 그녀의 암시가 지나치게 열광적인 광신자의 태도와 비슷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이어서 그녀가 먼저 나에게 용건부터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보인다고 융의 그 요청에 따라 편지를 썼다는 것도 융에게 얘기해줍니다. 또 이어서 프로이트는 슈필라인과 같은 그런 경험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필요하고 또 피하기 어렵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되지. 나도 이어서 그런 상황에 매우 가까이 다가갔다가 프로이트도 가까스로 모면한 예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두꺼운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얼굴을 갖도록 만들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인 역전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 상담자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관계나 일들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을 내담자에게 느끼는 그 역전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불행으로 위장한 축복이라고 할수 있어. 라고 프로이트는 융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융이 그 이전의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저는 교수님처럼 편지를 쓸수 있을까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프로이트가 아버지, 융이 가진 아버지 콤플렉스가 프로이트의 이런 말이 형제를 가장해서 자신을 꾸짖는 것이라고 그런 콤플렉스가 지금 느껴지고 있다라고 융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어서는 이제 융이 또 자책을 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교수님의 아들이고 후계자인 제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너무 잘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에게 뭔가 누를 끼치는 것,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이 어리석습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슈필라인에게 아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의 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슈필라인이 두 번째 편지에서 용건이 자네와 관련 있다는 점을 인정했어. 이어서 나의 대응이 정국을 찔렀던 것 같네. 프로이트는 그 슈필라인에게 적절한 절차를 제안했다. 근데 이제 이어서 프로이트가 또 융을 조금 걱정하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자네가 회계와 반동 쪽으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좀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융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물질을 감안할 경우 실험실 안에서 사소한 폭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어쩌면 우리는 시험관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상담자가 어떻게 보면 내담자와의 어떤 그런 치료에서 무언가 부족한 게 있었다라는 걸 솔직하게 뭐좀 표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위험 중 어떤 부분이 물질에 있고
어떤 부분이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방식이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후에 슈필라인이 융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이 저희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전의로부터 스스로 해방되었으며 재발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녀가 교수님을 찾으려 했던 건 저와 대화하려는 시도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융과 그 문제, 아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다. 그리고 이어서 융은 슈필라인에게 제가 프로이트 교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혔고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 이제 프로이트가 아니 융이 슈필라인의 부모님께 편지를 썼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까지 털어놓았다는 걸또 프로이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슈필라인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하고. 근데 또 이제 프로이트가 저는 융을 되게 좋아한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던 게 이미 네 편지를 보고 나는 너를 도와주기로 마음이 움직였어라고 이렇게 답장을 하는 부분을 읽을 때좀 그랬습니다. 나는 이미 자네 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거야. 자네 편지를 받은 즉시 슈필라인에게 편지를 썼다네. 오늘 그녀로부터 답장이 왔어. 문제는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끝났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슈필라인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이렇게 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이후 이좀 전에 했었던 발표 이후의 내용은 아마 이제 그 클라크 대학에서 있었던 그 프로이트의 강연 이후에 주고받은 편지일 겁니다. 그래서 융이 프로이트에게 교수님을 향한 그리움이 이따금 발작처럼 저를 엄습합니다. 오직 이따금 그렇습니다. 라고 또 약간 한 발짝 물러가는 그런 표현을 하고요. 그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한 분석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분석은 이제 어떤 분석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프로이트가 편지를 씁니다. 답장을 25일간이나 기다리게 하는 것은 별로 친절하지 않은 태도인 것 같군. 마치 지난번 나의 편지의 길이와 신속성이 자네에게 겁을 준 것처럼 보이는. 또 프로이트가 또 약간 좀 답장을 빨리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또 답장을 하라고 할 생각은 없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둘이 조금 같이 공통의 관심사가 신화학에 대한 내용을 서로 편지로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또 앞으로 조금 더 외롭겠군. 이어서 자네도 곧 신화도 신경증과 똑같은 핵심 컴플렉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라는 그 프로이트의 의견에 동의하게 될 거야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 이제 답장을 오래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한 답장으로 융이 아버지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이렇게 답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맡았던 발표에 있는 편지의 내용들은 이제 마무리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이제 둘이 프로이트와 융이 이제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 유아 성역 이론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이 내용은 이제 융이 자기의 딸과 있었던 일을 프로이트에게 편지로 쓴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이제 그 단락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째 딸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융의 말에 대답한 장면, 그리고 출산을 한 어머니와 첫째 딸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편지로 쓴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답장으로 프로이트는 이제 꼬마 한스 이야기라는 그런 프로이트의 임상 사례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저는 꼬마 한스 이야기도 읽어봤는데 되게 비슷해요. 융은 이제 첫째 딸에게 막 둘째 딸이 태어나면 어떨 것 같으니까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리성적으로 인간이 발달한다라는 게 이제 프로이트 심리성적 발달 이론인데 저는 좀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2021년인데도 되게 신선하다. 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은 게 거의 없는데? 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받았던 나는 어떤 성교육을 받았었지? 이런 좀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 당시가 되게 성적인 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좀 폐쇄적이고 조금 보수적이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좀 성에 대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아직 좀더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이거를 같이 토론을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성적인 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좀 어떤 좀 가치관을 교육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앞으로 가는 게 좋을까, 앞으로는 어떤 성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주제를 첫 번째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담자 윤리, 비밀보장의 윤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보면은 아까 슈필라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둘은 좀 공공연하게 어떤 그 내담자의 이야기나 어떤 내담자와 상담자와 있었던 일, 이거에 대해서 좀 프로이트와 융이 좀 이렇게 가감 없이 주로 의견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엄연히 말해서 이제 이거를 지금 현대에 적용해보자면 사실 이렇게 슈필라인의 일을 둘이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윤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둘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은 이 과정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결론을 도출시켰다라고 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너무 그 비밀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지켜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내담자 비밀 보장 체계에 대해서 비밀 보장에 대한 어떠한 경우, 그러니까 내담자가 허락해주는 경우에 한해서는 내담자의 비밀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비밀이라는 단어에 꽂힐 수 있는데, 내담자의 이야기를 다른 상담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해결점을 도출하는 걸 허락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여기 지금 스터디에 저희 센터에 계시는 이제 상담사 선생님들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여기 지금 오늘 스터디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이게 진짜 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을 받고 내담자분들의 이야기를 다른 상담사 선생님들과 나누고 다시 그걸 가지고 좀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하고 이런 체계들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같이 좀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발표랑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화면 공유 풀어주시고, 자, 우리 먼저 마이크 다들 켜주시고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하실 이야기들 먼저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구님이 제안하신 내용들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반적으로 좀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점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죠. 저는 저는 네,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조금 읽기가 좀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잘 들어오지는 않아서 좀 읽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좀 느끼었던 점, 조금 그래도 흥미로웠던 내용들은 프로이트가 융에게 좀 멘토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특별히 이제 그 융이 어떤 이제 오해인 걸로 나중엔 나왔지만 어떤 내담자와 관계에서 좀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프로이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융한테 위로가 많이 될것 같고 진짜 많이 좀 뭐랄까 네 정말 말 그대로 멘토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보다. 네. 어두님, 얘기하시죠. 저는 이번 4주차에서 느낀 거는 프로이트랑 칼융이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컨대 칼융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뭐 잠시만요. 뭐 의학과 신학을 같이 하는 게 자기 취향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뒤에서 보면 15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저는 의학과 신학을 결합하는 것이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조금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169페이지에 정신통합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열 번째 줄인가? 정신분석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똑같은 법칙에 따라서 미래의 사건들을 창조해 나가는 정신통합 같은 것이 있음에 틀림없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때부터 칼 융은 본인의 이론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프로이트와 다르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좀 칼 융이 조금 간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또 읽다 보면 프로이트가 뭐 정신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답장으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이 오히려 또 뭐 교수님을 또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분석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그냥 약간 조금 어떤 토론을 피하고 프로이트를 좀 찬양하는 모습으로 계속 일관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잘 못 느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존경하는 프로이트 교수님께 그 편지의 앞부분에 이렇게 문구를 쓰잖아요. 근데 시종일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프로이트는 뭐 사랑하는 친구에게, 친애하는 동료에게, 그리고 뭐 나의 후계자요. 그리고 나중에는 융 박사 뭐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 호칭으로 이제 쓰는, 칼 융은 계속 존경하는 프로이트 교수님께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그냥 프로이트는 칼 융을 존경만 하는구나.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애정이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존경하는 어떤 존재 의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칼 융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는데 좀 읽어보고 좀 실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저는 그 172, 173쪽에 프로이트가 자기가 61세에서 62세 사이에 죽을 거라고 그랬던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173페이지에도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그 전화번호를 또 이렇게 막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또 이렇게 이때 죽겠구나라고 확신했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다 그렇진 않지만 되게 이렇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173페이지에도 또 나와요. 프로이트가 뭐라 그러냐면, 자네는 이 이야기에서 나의 신비주의가 특별히 유대인다운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겠지라고 이제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프로이트가 과학적인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인간의 마음을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다룬다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자연과학자적인 그런 태도보다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통찰을 주는 그런 좀 뭐 철학자, 문학자다운 면이 있다는 거는 뭐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프로이트의 이미지가 좀 굉장히 분석적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프로이트 역시 굉장히 이런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별로 좀 이게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프로이트가 이제 이런 좀 느낌이 들면서, 어떤 프로이트의 좀 인간적인 면 한편으로는 프로이트 역시도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는 좀 프로이트의 좀 새로운 면을 저는 이번 내용에서 좀 봤어요. 저는 이 책 처음 읽을 때 그 처음에 맨 앞부분에 책 설명, 그러니까 이 번역
하신 분이 이 책에 대하여 쓴 거겠죠. 그 페이지만으로 이 책을 잘 설명을 안 해줬구나라는 느낌을 더 들었던 게, 생각보다는 저는 융이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솔직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융이 그런 환자와의 그런 뭔가 애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이트에게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털어놓고 나눈 거에 대해서 저는 서로 약간 계속 가면 쓰고 뭐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솔직하고 이 부분에서 계속 같이 고민을 나누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처음 그 두 장 정도 되는 이 책에 대한 설명에서는 너무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잘 못해준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게 좀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인상에 남았어요. 그래요. 또 책 전반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얘기. 저는 그 182페이지에 그 계속 이제 용이 누구죠? 사람 슈필라인과 상담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배신감과 힘든 감정들, 역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 상담을 내가 이 심리 치료를 계속 해야 할지 막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데 프로이트가 그런 막 격려해주고 뭐 불행으로 위장한 축복이다 뭐 그리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에서 막 회개와 반동을 하면서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얘기들이 저희 그 루달센터 안에서도 막 힘들고 막 엄청 막 좀 그런 감정에서 상담하다가 힘들거나 이럴 때 좀 막 격려 받고 뭐 아유 뭐 같이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격려해 주는 입장에서 하는 게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막 저도 이제 뭐 때로는 상담할 때 불평한 감정을 느껴지거나 이렇게 할 때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또 힘든데 이런 글을 또 보니까 저 역시도 뭔가 이렇게 아 이 위대한 용도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렇게 치료하다 힘든데 나라고 안 힘들까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용은 끊임없이 이제 이런 프로이트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막 이렇게 뭐 막 위로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막 엄청 그 뭔가 프로이트의 마음을 다 온전히 받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는 태도들은 저 역시도 좀 이번에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아, 뭐 이렇게까지 오버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뭔가 융의 특성인 것 같아요. 막 엄청 그런 걸 못 받고 막 격려를 해주는데 그런 마음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봤습니다. 인상 깊게. 융이 뭘 못 받는다고? 아니 뭔가 프로이트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못 받는다?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부드럽게 못 받는 듯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무의식 중에. 틈이 있는데. 그래. 자, 책도 전반에서 하실 얘기들. 네, 저는 지난번에도 조금 프로이트가 실제로 이제 프로이트가 아버지 양자로 이제 융을 양자로 삼았고 프로이트한테도 조금 권위적인 게 조금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그냥 계속 보니까 그 누구였지? 슈필라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슈필라인에 대한 생각을 알려줄게. 근데 너는 답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되게 막 뭐라 그러지? 뭐 또 끊기는 막 그런 게 조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프로이트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실제로 이제 관계 맺을 때 되게 서툴고 투박한 그런 게 정말 많이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게 조금 상담자분들한테 질문이 생겼는데, 164쪽에 보면, 분석가로서 작동시키는 사랑 때문에 모략을 당하고 험담을 듣는 것은 우리 일이 안고 있는 위험이라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처음, 이게 첫 스터디 시간에도, 뭐였지? 사랑이 없으면 이게 해석이 소용이 없다고. 이제 누다심 센터에서는 이제 관계나 뭐 이런 걸, 이게 관계하고 사랑이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질문이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네,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누다심 센터 이제 상담가 분들은 이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내담자와 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건지, 그런 얘기,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얘기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상담을 하면서 이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담자와 상담을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요. 누구부터 좀 듣고 싶으세요? 그걸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잠깐만, 커피님, 네. 뭐 스치는 소리가 되게 크게 나요. 아, 계속 나요? 이어폰이 안 좋은가 봐요. 지금 방에 저 혼자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 아, 이어폰 쓰는데 그러면 안 좋은가 봐요. 이따가 무음 해놓을게요. 얘기할 때만 마이크 켜시고 그래요. 자, 뭐 누구부터 듣고 싶으세요, 파도님? 물어보세요, 직접. 그냥 한명 골라요. 한명 골라요? 얘기하고 싶으신 분만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빨리 한명 골라주세요. 그냥 아무나. 누구로? 동 나왔잖아, 동. 왜 동? 동구님, 아, 이거 두 글자가 안 나왔는데, 다. 동구님 아, 저는 좀 그런 생각으로 상담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여기 상담사 선생님한테 들은 피드백이,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는 게 약간 너는 좀 내담자들이랑 상담하고 관계하면서 너는 좀 약간 런닝메이트 같은 식으로 상담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상담을 하면 난이 사람이랑 같이 그냥 그 레이스를 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네. 다른 또 다른 누구 지목해 주세요. 아, 뭐 이렇게 쑥스러워해요? 그냥 직접 빨리 네, 지목해주세요. 그냥 맞아 누가시니? 어? 어드님 나보고 하라고? 네, 유사심님은 너무 딱 그런 대답일 것 같은데요?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내 대답은? 블로그 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 이미 익히 많이 들어가지고. 이 파도님은 달림 관심 없어요? 달림? 달린 관심 있죠? 다 관심 있어요. 빨리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동구님이 하신 분이 다음 분 지목하는 건 어때요? 아니, 파도님이 저요? 궁금한데 왜 동을 보고 지목을 하래?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목을 빨리 하라고요. 한 사람씩. 또한 사람씩 지목을 하라고요, 꼭이요? 네. 제가? 네. 꼭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상담을 어떻게 뭐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하도님? 그냥 질문 워딩으로 찍자면 이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상담에서의 관계와 사랑은 뭔지.
그러니까 빨리 지목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자고요. 그 뭐 어려워. 빨리 지목을 하면 되지. 근데 왜 달님 그쵸? 얘기를 꼭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냥 해주세요. 지목. 지목. 네. 왜 자꾸 저한테 잘 지목을 하라고 시키시니까. 아니 본인이 궁금해서 그랬잖아요. 아 옛날 진짜 집단하는 것처럼 또 짜증이 확 올라오네. 시키면 좀 빨리 좀 해요 좀. 아 같이 집단도 하셨어요. 아니 상담자분들도 대답을 하고 싶으신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자발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꼭 지목을 너 얘기해 이렇게 해야지. 아 그래요. 아니, 의미가 좀, 있죠. 빨리 좀 아 그래요? 해야죠. 그럼 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궁금하시군요. 네네. 네, 엄청 궁금해요. 네, 아, 네, 진심이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 이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참 어려운데. 아니 상담할 때 내담자랑 네.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다 답하면 돼요. 본인 네네. 연애 아, 대상이 네네 알고 있거든요. 아, 내 연애를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아니 근데 대상이 아... 되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옛날에 뭐가 되어준다고요? 그 대상이 되어주는 거다. 어떤 대상? 대상이 어떤 대상? 그래서 아니 옛날에 실제로 상담학이었나 뭐 그 수업을 듣는데 상담자가 어떤 걸 해줘야 될 것 같냐, 뭐 어떤 사람인 것 같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한참 그때 이제 누더집 센터에서 집단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담자가 친구가 필요하다면 친구가 돼주고 애인이 필요하다면 애인이 돼주고 뭐 엄마가 필요하다면 엄마가 돼주고 아빠가 필요하면 아빠가 돼줘야 된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뻥치면서 아니 상담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하여튼 거기서는 약간 웃기게 막 이렇게 했는데 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내가 너무 오버하나 이 생각했는데 그 대상이 돼줘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존재하고 필요한 대상이 되어준다는 거네요. 상대가 필요로 하는 대상. 그렇죠. 그게 어쩌면은 상대는 굳이 내가 그게 그 상대가 되어주길 좋아서 돼주는 때도 있겠지만. 이제 내담자가 좋은 대상이 돼줄 때도 있겠지만 상담자가 봤을 때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대상이 돼줄 때도 있고 또 어떨 땐 자연스럽게 내가 그 대상이 돼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대상이 돼줘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함께 나누는 게 또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드님 또 빨리 지목하세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좀. 누다시님 얼른 대답해 주세요. 저는 가족 생각해요. 가족.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뭐 배우자, 두 아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내 배우자, 내 자녀로 나랑 피를 나눈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내담자를 그런 제 입장에서는 가족의 관점에서 대해요. 똑같겠네요. 상담자를 대할 때랑 가족을 대할 때랑 똑같겠네요. 상담실에 들어올 때랑 집에 들어갈 때랑. 아니죠.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내담자는 제한된 시간에 집약적으로 만나는 거고 가족은 일상을 함께 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 맺는 마음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베이스는 같다. 그렇죠. 집에 들어올 때는 사회생활 하러 들어와요. 내담자한테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지. 근데 이제 가족 안에서 사회생활을 해야지. 이 눈치도 보고 할 얘기 안 할 얘기 가리고. 그러면 좀 궁금한데 내담자한테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걸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내담자한테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잖아요. 네네. 나도 언제든지 너한테 얘기할 수 있고 너도 언제든 나한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지 주고받는 거죠. 근데 가족은 상담을 하려고 만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서 그 상황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가족한테는 부드러울 수도 있고. 그럼요. 저 엄청 부드러워요, 가족한테. 아니 이 얘기가 저한테는 내담자한테는 이제 돈값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뭔가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하신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아니 뭐 필요하면 트레이닝을 하고. 어쨌든 뭔가를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죠. 아, 좀 압축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다. 네, 뭐 압축이 핵심은 아닌데. 네.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 아쉽네요. 아니 왜 다른 사람 왜 안 물어봐? 다른 사람 대답 준비하고 있는데. 네, 다른 분들. 아니 쟤는 너무 저한테 자꾸 지목을 하시라니까. 다른 분들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아니 궁금해요. 아, 빨리 물어봐요. 본인 질문했으니까. 네. 빨리 하면 되지. 아, 자유님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누다심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도 그냥 그런 가족을 대하듯이 하자 이런 전제가 없으면은 저는 너무 많이 거리를 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족이고 그리고 가족인데 사실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가족인데 모든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가족이면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네. 들으셨나? 네, 들었어요. 두 명 남았어요. 당무님이랑 흥님. 빨리 태보님 지목해요. 지목. 네, 당무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까 저기 달님하고 좀 비슷했어요. 어떤 대상이 되어야 준다는 얘기에 저도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 그러니까 뭐 가족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도 되게 와 됐는데 필요에 따라서 제가 그러니까 내담자가 원치 않더라도 제가 악역이 되어줘야 될 때도 있고 뭐 지지적인 친구가 되어줘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런데 일단 제 마음 속에는 항상 뒤돌아서면 생각날 때 약간 아직 자식은 없지만 자식 같다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 같으면서도 왼수 같은 가족 같으면서도 약간 진짜 자식은 아니지만 미운 자식 같은 느낌도 있고 막 예, 마음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악역을 왜 하시는 거예요? 네? 악역 아까 악역을 하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 그거 왜 하냐고요? 네네. 악역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어떨 때 악역을 하는지를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어떨 때? 악역이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너무 악역을 안 만나봐서 그 사람. 지랄을 못해 내담자가. 아, 뭘 못해요? 내담자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내. 아, 그쵸.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제가 악역을 할 때는 아니요,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 자기 모습 너무 몰라.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관계를 할 때 물론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대방의 어떤 마음일지를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는 부분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내담자가 이해는 떨어져서 볼 때 이해는 되지만 그 사람이 문제되는 그 관계에서 상대방이 또 어떤 마음을 느낄지도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런 대상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같이 싸우면서 다른 사람하고는 끝까지 소통해보지 못한 거를 저는 같이 해본다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이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네. 되게 원망하는 마음을 들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속상했는데 그러니까 내담자가 되게 힘들어했던 그러니까 뭐 나를 힘들게 한 부모랑 똑같이 말한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그때 네, 그런 대상이 되어줄 때도 있는 것 같고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모략을 당하고 험담을 듣고
위험을 막 감수해서 그죠. 네, 잘 들었습니다. 흥님 얘기해 주세요. 저는 누다심 센터 오기 전이랑 후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누다심 센터 오기 전에는 저는 내담자들을 만날 때 좀 제가 해결사가 돼야 된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교과서적인 말들을 많이 했고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소진된다는 기분도 많이 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가짜인 척하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나로 만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누다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나의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그런 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 뭔가 나이스한 모습을 벗겨내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솔직히 제가 내담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밖에서 이 사람이랑 관계한다면 어떨까? 그냥 그 나로서 온전히 만난다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래서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게 집에 와서는 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분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갈등이 많아요. 아직도. 집에서 좀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집단에서랑 집에서랑 똑같아요. 좀 많이 힘들어해요. 저한테. 남편이? 남편도 그렇고 뭐 엄마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좀 적당히 해라. 요즘 좀 그런 저도, 상태예요. 저도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아, 아니 어두님은 좀 어떻게 느껴요? 누다심 센터 상담자들에 대해서. 오,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왔어? 네, 훅 들어왔습니다. 그 진심이라는 건 그 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누다심님이랑 그 수플림을 많이 봤잖아요. 너무 찐 진심이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담자는 이래야 돼. 뭐 예컨대 뭐 그런 상담자의 어떤 그 그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공감하고 이런 되게 착한 모습들. 근데 그런 모습 그런 편견이 저도 있었는데 그런 편견들을 막 빼주고 진짜 마음을 들여다 봐주고 들어주고 소리 질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전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계속 집단을 참여했던 것 같아요. 커피님도 느낀 거 좀 얘기 좀 들어보자. 저는 처음에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사셔야 되니까 이제 상담자들을 좀 돈으로 보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었어. 내담자들을? 왜냐하면 내담자들을 좀 그런 게 느껴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누다시 센터에서 느낀 건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화를 내지? 처음에는 좀 당황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갈등을 걸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을 그리고 왜 굳이 그런 에너지를 쓰냐 생각했을 때 아 진짜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게 처음에 부정적인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화에 대한 마음도 있구나를 좀 깨닫게 해준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누다심에서 겪은 이제 상담자들로 봤을 땐요. 네, 그래서 좀 고마워요. 파도님도 좀 느끼셨던 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 주제 좀 넘어갑시다. 파도님도 뭐 집단은 이제 한 저랑 얼마나 하셨죠? 20회 했나? 한? 좀 어떠셨는지. 솔직한 게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솔직하다는 게 어쨌든 진짜라는 거잖아요. 진실되고. 그러니까 가짜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맨 처음 이제 누다심 센터 이제 소속
상담센터 가기 전에 경험했던 사회 상담이 되게 정말 가짜 같았거든요. 그냥 상담자의 자기 방어가 되게 강한.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나? 나한테 내 문제 정말 해결해 주고 싶나? 이런 마음이 안 느껴지는. 그 상담자 마지막 회기 때 4회기 가서 개인 상담했는데 마지막 회기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소리 계속한다고. 끝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마지막 회기 때 전화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자가? 상담 시간에? 네네. 네. 근데 그 전화도 스팸 전화. 어머. 저는 되게 중요한 전화인가 보다. 가족이나 뭐 누군가 전화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되게 이제 상담 받으면서 이제 조금 힘이 생기니까 그게 뒤늦게 막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 막 전화해서 내가 그때 이랬다고 진짜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담자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센터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상담자도 소중하다고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페에 다 까발리겠다 그랬어요. 맘카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상담자가 저한테 전화하게 하겠다고. 근데 통화를 하는데 끝까지 거짓인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마음이 많이 약하니까 아직도 많이 약합니다. 근데 뭘 약하게 해놔. 안 약해. 그때까지는 진짜 뭐 천지를 분간을 못하니까 그 사람이 사탕 발린 말을 하는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되게 도덕적이고 약간 이런 신념? 그런 가면 같은 거를 가면에 이제 조금 자기를 많이 억압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걸 딱 건드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기분이 딱 좋아지게.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유달스 센터에서 이제 집단 상담을 하니까 그게 다 처음 다 끝까지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 진짜. 아니 상담이 이따구로 하나? 상담이 이따구로 하나 싶은 게 제가 상담할 때 이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땐 이 사람이 거기서 뭔가 해결되지 않고 되게 고통스러운 게 있다는 건데 그걸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근데 하여튼 이 상담은 그때 저한테 조금 역전을 느꼈던 것 같아. 너무 말을 잘하고 주도적이니까 제가 새언니와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약간 역전의를 느껴서 저한테 당신이 너무 주도적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런 게 하여튼 저는 누다심 센터에서는 어쨌든 거짓은 없다. 네, 거짓은 없다. 이게 되게 너무 그냥 가장 인간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믿을만하다. 나를 그냥 진짜 돈만 받고 먹튀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편안해지도록 진짜 건드려줄 수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때로는 진짜 욕먹을 거 진짜 멱살 잡을 거 각오하고 하는데 그런 게 진짜 너무 고맙고 약간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실험적이고 이제 조금 너무 아웃사이더적이니까 조금 너무 잘나서 욕먹는 것 같아서 그냥 진짜로 욕먹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긴 해요. 네. 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도 파도님 끝까지 이렇게 한 사람씩 지목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본인 얘기도 해주시니까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어려워하는 건데 또 그걸 또 끝까지 시켜가지고 아니 같이 하는 스타일인데 아, 잘하셨는데 왜 그럼 본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 자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동구님 얘기했던 주제 중에서 하나가 이제 유아 성역 관련돼서 성교육 이야기고 또 하나가 이제 상담자들끼리 내담자 이야기를 하는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비밀 보장을 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할까요? 하나만 하죠. 네, 어떤 거? 비밀 보장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좀 커피님도 계시고 어둠님도 있고 파도님도 있고 하니까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래, 그 얘기를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지 동구님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저는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내담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동의해주시는 선에서 이제 내담자분들의 이야기를 다른 상담자 선생님들 그리고 또 뭐 선임 상담자 선생님들과 나눠서 해결책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제 뭐 만약에 우려가 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좀 괜찮다 싶으신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이 두 가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괜찮다는 점들이 얘기가 된다면 저는 사실 이렇게 좀 학회나 이런 쪽에서도 법도 그렇지만 뭐 학회 윤리 규정이나 이런 게 좀 시대에 맞춰서 좀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직접 진짜 그게 좀 느껴지는지 체감이 되는지 그렇게 내가 허락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게 좀 어떻게 느껴지는지 궁금하고 진짜 도움이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묻는 거야? 너무 모호한가요? 아, 무슨 도움이 될까를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해. 왜냐면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좀 이거를 좀 되게 제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가 어떤지 자문 동의 제도. 네, 네. 전과 후. 전과 후를 누가 대답해야 돼?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분 만약에 어둠님, 커피님, 파도님이 상담을 하고 안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들었을 때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게 어떨지가 일단 궁금해요. 네, 그건 내담자 동의를 구하는 게 조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는 동의를 하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국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센터가 없을 거거든요. 사실 없어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뒤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 게 또 아마 이 현실적인 부분일 거예요. 이 지금 제도에 대해서? 제도 말고 그냥 상담 내용에 대해서 동료 슈퍼비전을 원래 다 하고 이런 내담자 저런 내담자 다 이런 소리 하는데 다른 데서는 안 한다. 슈퍼비전을 떠나서도 얘기할 여지가 없진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동의했어요. 그러면 동구님이 그러니까 제가 내담자고 동구님이 상담자였어요. 근데 동구님이 이제 다른 상담자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제 개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제 동의를 허락을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 제 개인 상담 내담자가 그걸 허락했으면 상담 시간에 그걸 언급해요. 혹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괜찮겠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 다 모든 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다신 센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없는 거죠. 아, 없어요? 그쵸. 네.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받을 때 하는데 동의서가 공공연하게 다 그럼 다 얘기하고 계신다는 의미인가요? 그 의미가? 일단 형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님이 그 상담자한테 상담 계약서 작성할 때 본인의 사례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지 않나요? 무슨 동의? 슈퍼비전에 대한. 그러니까 녹음도 그렇고 슈퍼비전도 그렇고 나의 선임 상담자한테 이런 거 해도 되냐고 저는 녹음만 기억납니다. 선임 상담자한테 자문 받아도 되냐고 동의를 하는 게 있어요? 형님이 일했던 센터에서? 그러네요. 이게 슈퍼비전이랑 공개 사례 발표 그리고 녹음 요거는 보통들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이진 않아도 약간 사례 회의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기간 내에서. 그러니까 수련을 위한 거 말고 기간 내에서 그 내담자들의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기관 센터 그 직원들끼리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뭐 이렇게 동의를 얻거나 하는 걸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아니 자유님이 학교 대학교 상담실 오래 일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선 좀
뭐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사례 회의를 할 때 네. 그런 걸 동의를 받진 않잖아. 아, 그냥 이제 대학으로는 절대 다시 돌아갈 일이 없는 건가요? 회의를 저희는 하진 않았고 그런 공개 사례 회의는 했었죠. 그 슈퍼비전 슈퍼바이저들 모였을 때 하는 그거는 이제 동의를 받고 하는 그렇죠. 공개 사례 회의는 했었는데 뭐 그냥 학교 센터 내에서 우리끼리 하는 사례 회의는 없었고 없었어요. 네. 그건 없었어요. 뭐 상담자들끼리 그래서... 뭐 내담자 이야기를 좀 하는 거는 누나시면 뼈를 묻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런 이제 협력을 위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그쵸. 하고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상의를 하는 그런 면들은 좀 뭐 좀 사실 좀 선 없이 그럼 좀 그냥 되게 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좀 뭐 뭐가 어렵거나 이게 좀 지금 뭐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런 거를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뭐 같이 있는 선배나한테 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네. 솔직히 안 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일례로 그러니까 누다심님하고 스플님하고 이게 리더하고 부리더랑 같이 이제 집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이제 누다심님하고 스플님하고 목욕탕에 갔어. 둘이서 이제 집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만약에 그 어쨌든 그렇죠 비밀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집단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사실은 있는 뭐, 데서 얘기했었던 얘기라면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한 비밀 보장의 문제는 걸리진 않는데 네. 이제 만약에 내가 어둠님을 집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풀은 어둠을 직접 상담하진 않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내가 수풀한테 어둠한테 들었던 얘기를 수풀한테 한다면 이제 그때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비밀 보장의 원칙을 깬 거죠. 약간 집단에서 집단도 하고 개인도 하는 경우 개인 얘기 개인 상담에서 한 얘기들 아직 집단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 리더 부리더끼리 공유해도 되는지 뭐 이런 부분 세세하게까지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어둠님 궁금한 게 뭐예요? 그냥 누다시님 얘기 듣고 생각났던 거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저를 이제 상담하지 않는 사람한테 저의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다시님이 숯불한테 숯불이 저를 상담 안 했어요. 누다시님이 저를 상담했어요. 그럼 저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 같은 거는 제공 뭐 물어보면 뭐 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선이 있는지 내가 얘기를 하냐고? 아니 원래 그 원칙을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비밀 원칙. 네, 비밀 원칙. 원래는 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얘기도. 어떤 얘기도. 근데 이제 동구님이 얘기한 거는 현재 이제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이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거냐? 이게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네.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상담 센터에서 상담자들끼리 뭐 당연히 뭐 내담자의 뭐 뒷담화를 하는 거라면 그건 뭐 당연히 그건 상담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인간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상담을 위해서 내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을 위해서 내담자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과연 사실은 많은 센터들에서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과연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과연 이거를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를 사전에 뭐 개인 상담자, 개인 내담자라면 상담에서 그렇게 언급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둘의 관계에서.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저는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밀 보장의 원칙이 강조되는 걸까? 실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뭔가 이걸 뭐 실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굳이 이런 부분들을 윤리적인 어떤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회에서 뭐 정한 윤리적인 걸 넘어서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금지하게 됐을까? 치료자들끼리 내담자 환자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담자가 일단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나심님이랑 1대1 개인 상담을 했어요. 1대1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다 했는데 누다시님이 뭐 달님이나 당무님한테 이제 토론을 한 거죠. 제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면 달님하고 당무님은 저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둠님을 비꼬거나 놀리는 게 아니라 어둠님과의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한 거인데도 어둠님이 내담자라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다시님한테는 그러니까 누다시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받아들이는데 이제 달님이 당무님은 저랑 관계가 없잖아요. 일단은. 근데 저에 대해서 일단 뭐 어떤 편견? 뭐 편견일 수도 있고 그냥 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저를 보는 시선이나 뭐 저를 보는 뭐 저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뭔가 뭔가 불쾌한 거죠, 그냥. 뭔가 깨끗하고. 좀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담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걸 위해서 한 이야기다라고 하더라도 좀 막연한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달님하고 당무님하고 저랑 보면 안 돼요. 안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안 봤을 때는 뭐, 근데 이제 만약 보게 되고, 뭐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깨림칙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죽어도 어두님을 만날 사람이 없는 다른 상담자한테 어두님의 상담자가 이야기를 한 거는 괜찮아. 근데 만약에 어두님을 언젠가 만날 수 있는 사람한테 어두님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건 좀 그러면 좀 싫어요. 그러면 저에 대한 그 안경을 끼고 보는 거. 또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담 내용과 그런 분에서 비밀 보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과연 그런 프로이트와 용도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리 위반으로 학회에 좀 제소를 해야 되는지 파도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야 파도님 힘들어. 오늘 너무 야 파도님 오버페이스 하셨어요. 저 얘기하는데, 러닝 웨이트. 그러니까 이게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윤리라는 이름 하나로만. 그래서, 그러니까 상담자도 한계가 있고, 상담자도 자문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상담을 위해서 상담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처음부터 한계를 인정하고 공지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랑 충분히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고찰이 없이 그냥 윤리니까 말하면 안 돼라고 막연하게 덮어버리는데 사실은 필요한 거죠. 누구나 어떤 상담자라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뭐랄까 눈 가리고 외면하고 생각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무님은 프로이트와 융의 윤리 반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아니면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윤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상담자 고민은 하고 있으니까 대답이나 해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아홉 명 네. 이거 한번 OX 한번 해볼까요? OX로? 프로이트와 융이 어쨌든 그 여자 환자 내담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건 뭐 그때 윤리적인 관점이나 지금의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의. 다 내려놓고 이게 과연 뭐라고? 자기 윤리적 관점이요? 자기 기준에. 뭐 그래요. 뭐 좋다.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괜찮다. 봐줄만하다. 아니면 아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OX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OX로 해보자. 근데 저는 이번 파트 못 읽었는데 네네. 그 여기서 포인트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한 것만 포인트예요? 아니면 개입을 한 게 포인트예요? 그냥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융이 상담하던 그 환자가 융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지고 프로이트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한테 만나달라고 하는데 프로이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융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니? 그랬을 때 이제 융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그 과정에서 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편지를 좀 주고받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 여자가 다시 융한테 가서 둘 사이에 오해가 좀 풀렸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융이 환자 얘기를 이제 이 프로이트한테 한 거죠. 자, 그래서 뭐 어두님, 커피님, 파도님도 벌써 표시하면 어떻게 선입견 생겨. 하나 둘 셋 하면 하자니까. 곤란해지겠지.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뭐라고? 봐줄만 하다가 오. 그러니까 봐줄만 하다가 오, 안 된다가 X. 그렇지. 자, 프로이트와 융. 그러니까 자문을 받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왔다 갔다 해서 세모, 이렇게 세기적으로 다 공개되는 거. 그것도 포함이지. 편지 세기적으로 지금 공개. 세모 없어. 세모 없어. 자, OX 한번 합시다. 자,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봐줄만 하다가 온가요? 괜찮다. 그렇지. 아 오케이 나는 오케이 오 맞네 전부 그래. 다 오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다 여기에 뭐야? 왔지 여기 지금 아니 저는 왜 오냐면 저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너무 치우쳤어 저는 슈필라인한테 그러니까 융이 얘기하잖아요 나 이렇게 프로이트 박사한테 얘기를 했어 난 이렇게 공개한 게 되게 중요한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자문 동의랑 비슷한 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이 둘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앞서 나간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호입니다. 그래요. 저는 왜 5를 했냐면 네. 만약에 둘이 그 이야기를 그 내담자 이야기를 안 했으면 만약에 제가 그 내담자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둘이 관계가 있다는 걸 어쨌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내담자도. 그래서 프로이트를 찾아간 거고 융과 다시 뭔가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에 간 거라고 했는데 뭔가 둘이서 근데 내 얘기를 하나도 안 했다고? 이러면은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내담자의 입장이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좀 하고 싶으신 얘기들 있으세요? 다른 분들? 저는 그 저희 이렇게 자문 동의를 받을 때 기준이 있잖아요. 선임 상담자, 선임 상담자까지 그리고 아예 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도 있나? 하여튼 그러고 이제 상담자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상담자 판단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딱 받으면은 뭔가 제 마음이 뭔가 더 이렇게 서로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겠구나. 나랑 뭔가 함께 하고 싶은데 이런 걸 받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상담은 이렇게 서로 그 상담자를 좀 이렇게 신뢰하는 과정이 이 자체가 사실 상담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중국에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변화를 위한 거잖아요, 상담은. 전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서커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막 엄청 몸 막 이렇게 엄청 꺾어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그냥 그 아이를 그 서커스 유연한 사람한테 이렇게 몸을 기대게 한대요. 그러고 그 힘을 다 빼게 해서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유연하게 꺾는 만큼 또 막 아이가 이렇게
뭐 꺾게 한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몸에 힘을 다 빼게 해가지고 유연성이나 이런 훈련을 그런 식으로 막 코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과정들이 상담사하고도 이게 되는 그 상담 과정이 어쩌면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윤리적인 문제로 이렇게 걸었던 거는 뭔가 학회에서든 뭐 어디서든 보면은 이제 내담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 초반에 마음 편하게 이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상담 과정에서는 이게 오히려 변화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게 상담자와의 이런 신뢰와 이런 의지하는 부분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뭐 지금 프로이트나 이런 융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이게 관심으로 느껴지냐? 자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상담자가 하는 게 관심으로 느껴지느냐 아니면은 나를 뒤에서 욕하느냐 이건 역시도 사실 상담 과정에 포함된 부분이고 우리가 관심으로 이제 마무리 좀 해야지 좋을 것 같아. 그거 나 왜 말이 끝이 마무리가 안 그러니까. 근데 다 느껴지죠 무슨 말 할지. 느껴져. 느껴지는 게 안 끝나니까. 네. 발표를 몇 번 더 해. 자 마무리를 잘 못해요. 마무리 네가 발표해라. 내 것 마시고. 네, 여튼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합시다.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각자 읽었던 책 내용에서도 기억나는 거 얘기하셔도 좋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먼저 하면 저는 그 이번에 책 읽은 거랑 그리고 그 안나오 사례랑 한스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프로이트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때 처음 첫 주차인가 두 번째 차 주차에 그 자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과 사랑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분석적이고 좀 딱딱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사례들 이야기에서도 되게 뭔가 과학적이거나 뭔가 진짜 분석적인 이야기보다는 되게 그 행동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심리를 표현할 때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나 이런 기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 이게 합리적인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 그런 프로이트 왜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좀 더 이해가 돼요. 조금씩 책을 읽으면서 되게 분석적인 정신 분석이라고 해서 분석적이지 않구나. 되게 이 사람 자체는 되게 좀 오히려 되게 감정적이고 문학적이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좀 되게 인식 프로이트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주에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저는 아까 하던 얘기에 이어서 그냥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전에 하던 얘기에서 딱 떠올랐던 거는 신뢰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담자와 상담자의 그 라포도 그렇고 근데 관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밀 보장이라는 건 이제 막연히 대부분 이제 가볍게 그냥 당연히 내 얘기를 어디서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비밀 보장을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만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관계, 이 상담의 문제, 당신이 나를 찾아온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나도 같이 필요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동의 없이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동의를 얻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쓴다는 거를 계속 어필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같이 조율해 나가면서 같이 이인삼각 하듯이 가야지 오히려 더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담자도 자문이 필요하다.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발걸음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게 진짜 관계의 상담을 위한 어떤 신뢰를 쌓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혹시나 이제 막연히 비밀 보장이 중요해 이걸 안 지켜주면은 난 저 상담자를 못 믿겠어 라고만 단정 짓지 말고 이 부분에서 같이 고민 내담자분들도 상담자도 같이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자유님이 대학교 학생 상담센터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다심 센터에서는 이제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스템과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어차피 뒤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근거죠. 맞나요? 저는 아까 동그라미 했었는데 이 동그라미 한 이유가 그러면 왜 X를 해야 되냐 생각해 보니까 내담자가 내가 이거 얘기해서 진짜 죽는다. 죽는다 이러면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나 힘들어 죽을 것 같다라든지 뭐. 근데 그걸 얘기를 했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다가 아까 엄마만 있는 것보다 아빠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그러면 더 좋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얘기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모두에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더 장려제면 좋겠다 이런 어차피 얘기할 거 어차피 얘기할 거 너무 내담자가 힘이 없고 나 진짜 못 견디겠다 그럼 나 당신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 가는 거 못 견딘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동의 안 할 테니까 상관없겠지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런 의미에서 하신지는 몰랐거든요. 네, 좋은 것 같네요. 네. 그 뭐야? 자, 마무리 안 하신 분들 얼른 마무리들 하세요. 저는 그 프로이트랑 융이 어쨌든 서신에서 서로 그 내담자 얘기 주고받는 게 이전에도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윤리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오면서 뭔가 되게 본질을 잃어가면서 그런 어떤 윤리라는 그것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고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 같이 토론한 게 더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 얘기 드리면 일단 우리 지금 했던 얘기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이게 대략 100년 전 얘기잖아요. 이 100년 전에는 이제 이 산업화 사회에서는 거의 이제 중후반으로 들어가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대중들을 향한 권력이나 권위가 굉장히 강했던 때예요. 그래서 굳이 환자나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뭐 비밀 보장 이런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걸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거죠. 뭐 지금도 사실 병원이나 뭐 대학병원에서는 환자가 굳이 동의하지 않아도 수술하는데 인턴들이 와서 다 구경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학병원 시스템 자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들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런 상담자 윤리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는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강조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전문가도 일반 대중들과 어떤 정보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소위 말해서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어떤 계급사회가 있던 계급이 어느 정도 타이상에 존재했던 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모두가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어떤 자문동의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좀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내담자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면에서 사실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번 파트를 읽으면서 이제 프로이트와 융이 이제는 확실하게 나의 후계자, 뭐 나의 양자, 뭐 그리고 뭐 아버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면서도 사실은 이게 미국을 갔다 온 그 다음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가면서 융과 프로이트가 서로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프로이트의 꿈에 삼각관계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는데 융은 프로이트가 그걸 처지와의 관계를 얘기하기를 좀 기대했는데 프로이트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하면서 이게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융이 계속 자기가 여자 환자와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부분들, 내가 굉장히 애정을 쏟았다는 부분들을 사실은 좀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아 융이 좀 프로이트를 좀 살짝 떠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앞으로 좀 이런 갈등들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좀 흥미가 있는 그런 좀 생각도 들었어요. 네. 자, 또 넘어갈게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심리학 전공하면서 칼 융 책을 조금 읽었었어요. 네,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여기 이 요번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신화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정신 통합 이런 얘기들이 사실 칼 융의 거기 저서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좀 반가웠고 아 이제 뭔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토론이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뭔가 프로이트든 칼 융이든 어떤 토론을 피하는 모습을 봤고 그게 저한테는 칼 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개인적이고 좀 직업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이번 파트에서는 프로이트를 봤을 때는 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칼 융은 좀 간사하다. 뭔가 본인의 주장을 더 이렇게 펼치는 것보다도 그거를 계속 숨기는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프로이트를 계속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아 감사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마무리 안 하신 분들 하시죠. 제가 할게요. 네. 양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그런 오늘 토의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중요한 이슈인 줄은 몰라서 좀 너무 막연하게 이제 나는 내 비밀 누군가한테 말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았고요. 그리고 상담사의 입장을 한 번 더 고려해 봤어요. 왜냐하면 아, 저렇게 한 번 힘든 사람이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중요한 갈등과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까? 근데 비밀 보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막 갇힌 선처럼 있다는 것이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당연히 이 내용을 읽었을 때는 아, 저 당시에도 당연했고 지금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이해했는데 뭐 정리해서 말하면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냥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전 비밀보장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됐는데 저도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 당연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반성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남자랑 좀 더 계속해서 맞춰가고 존중하고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 제가 내담자였을 때 제 상담자가 다른 선임 상담자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전 좋았거든요. 네.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다는 점에서도 저를 존중한다고도 느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내가 그런 걸 느낀다면 내가 내담자와 함께 그걸 공유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런 걸 좀 느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누가 하셨죠, 마무리? 다 하셨나? 수프림. 아, 그래, 수프림도 한마디 해. 어? 한마디 해. 나를 빼고 윤리 이야기를 하다니. 뻔한 거지, 알고도 막. 안고 빠진 흰빵이야, 이거는. 이상해요. 그래요. 다음 주 발표 누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자유님.
두 번째 발표해 주시고요. 다음 주가 우리 5주 차죠. 그렇죠? 다음 주 5주 차고 네. 그다음이 어둠 님이죠.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스터디도 이제 중반을 있는데. 저 짧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그 PPT 발표할 때 그거 그 누다심 님이 가져온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스터디 우리 중반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홀가부 님이랑 연빈 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여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수프림도 이제 상담하러 늦게 들어오셨고 어쨌든 여러분 좀 늦게라도 들어오실 수 있으면 또 들어오시고요. 혹시 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했어요, 마무리. 근데 뭘? 그냥 마치고 싶어서 말 안 했어요. 왜, 왜? 왜 마무리 안 했어요? 딱 할 말이 없어요. 마지막에 뭐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소감? 저요? 윤리 얘기를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사실. 결국 하는 거예요? 네. 할 말 없대. 상상해주세요. 알았어. 안녕. 상상해주세요. 안녕.